엿기름 만들기입니다. 요렇게 엿기름 만들기 쉬워요. 겉보리를 준비해 가지고 저는 세 번째 엿기름 만들기 하는 건데요. 한 말씩 담그고 있습니다. 만들고 있습니다. 겉보리 10kg를 구입해 가지고 하루 전용 물에 하루 전용 담그어 놓았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는 마대자루에 이렇게 마대자루에 건져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물 빠짐 좋게 해놔가지고 마대자루에서 이틀을 물을 줘가면서 있습니다. 그러면은 3일 후에 보면은 싹이 겉보리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. 하얗게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요게 하루 정도 더 있으면은 이제 싹도 보리싹도 나기 시작합니다. 보리싹이 지금 요게 4일 된 건데요. 한 1cm 정도 가량이로다가 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속에서 후끈후끈 뜨거운 열기도 나고 서로 엉켜 붙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속구리 둘에다가 쏟고서는 열기도 식혀주면서 그래야지 이게 시큼한 냄새도 안 나고 엿기름이 맛있는 단내가 난답니다. 지금 우리 거는 완전히 맛있는 단내가 나요. 여기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엿기름 그 특유의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한 1cm 정도 거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 이제 내일 넣으면 되는 거고요. 엿기름 만들기 쉽죠. 그래서 올해도 엿기름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식혜도 해먹고 고추장도 담그고 조청도 담그고 그러면 답니다. 내가 사 먹는 것은 편하지만 내가 이렇게 직접 집에서 엿기름 길러서 엿기름가루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쉬워요. 그래서 영상 찍고 요거 내일쯤 이제 햇빛에 넣을 겁니다. 그러면은 바짝 말린 다음에 뿌리 제거하고 싹 제거하고 이렇게 비비면은 싹싹 떨어져요. 그리고 나서 키즈를 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빻으면 된답니다. 엿기름 만들기 쉽죠. 올해도 엿기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끝 영상.